중학교 3학년인 성원이는 학급 반장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급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규칙을 위반한 친구들을 담임 선생님께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서너 명의 아이들이 성원이의 말을 피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게시글을 올리며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성원이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자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원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선생님이랑 친구들에게 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장이다 보니 친구들을 통제해야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들 몇 명이 저를 왕따시키고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저에 대한 온갖 거짓말과 루머를 퍼뜨리고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애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셨지만 애들은 오히려 인터넷으로 더 심한 욕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차라리 담임선생님이 시킨 일 따위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원이가 학급반장으로 워낙 일처리를 잘하고 믿음직한 아이라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늘 마음이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이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학습을 방해하는 아이, 떠드는 아이들 명단을 작성해라고 시켰던 일이 결국 성원이가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저도 많이 괴롭습니다. 사실 제가 가해자 아이들한테 여러 차례 경고를 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이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긴 했는데 사실 가해자, 피해자 아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가해자 녀석들을 두들겨 펼 수도 없고 이래저래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께서는 성원이와 같이 은따를 당하는 학생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선생님께서 성원이를 담당하신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